킹각 제네럴 울트라 판타스틱 청소 마스터입니다. 청소 들으셨나요? 오 마이 갓! 잠깐! 잠깐! 야! 이거 부러졌잖아! 저희 촬영 취소할게요. 왜 얘 가셔가지고 청소할 것도 없는데 청소하라 그래요? 왜 자기만 생각하시냐고! 나는 청소하고 싶은데! 아... 안녕하십니까? 어머! 죄송한데요. 안녕하십니까?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킹각 제네럴 울트라 판타스틱 청소 마스터입니다. 청소 들어오셨나요? 저 내일 예약했는데 지금 오신 거예요? 오늘의 청소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. 들어가겠습니다. 아니. 그래도 사람 예약했는데 동물이 와. 헤이트 피플이라고 하셔가지고 동물이 왔습니다. 그러지 마요. 아니 그래도 발 좀 봐. 더워 죽겠네. 아 발이요? 아. 그래도 지금 밖에서 이러고 다니잖아요. 그쵸? 그럼 밖에는 모래나 흙 같은 거 다 묻어있는 거 아니야? 먼지랑?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덥게 가져왔어요. 아 덥게 막 뚫고 진드기 나올까 봐. 어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. 있긴 하죠. 뜻대로 까다로우시네요. 아 우리 집이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. 아니 이런 신문지까지 또. 발 묻었다가 발! 발! 뭐야? 깨우잖아요. 오, 야, 오 이건... 마이 갓! 잠깐만! 야! 아, 이거 부러졌잖아! 어머! 지금 진짜 아유 남의 집 와가지고 이런 신발 신고 오고 진짜. 아니! 잠시만요. 신발이 아니고 제 발이라고요? 어머! 어머!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뿌려요? 이렇게 해서 팩처럼 해야 돼. 오, 야! 이렇게 하면 각질 제거도 되고. 어머! 나 생글 알러지인가 봐. 선생님, 제대로 좀 닦아주세요. 저 미안한데 태어나서 펭귄 발 닦아주는 거 처음이거든요. 오~ 좀 참아주시지? 내가 동물원에서 일 해본 적도 없고 알바를. 자, 새로운 경험이시죠? 이거 추가 요금 받겠습니다. 에? 추가 요금 받을게요. 내가 해주는 건데요? 경험 제가 드렸잖아요. 제가 원하는 경험 아니에요. 자, 펭귄 발 닦기 50만원 추가됐고요. 똥을 어떻게 싸요? 똥 엉덩이 없던데? 제가 이따 그러면 싸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150만원이요. 누가 돈 내고 똥 싸는 거 보겠대요? 다른 방송보다 출연료 확실히 작으면서. Why are you here a day early? No thanks. 아, 오? 영어 잘하시네요? What the hell? I'm a Gyeopo! Are you Gyeopo? Oh my god. Los Angeles? Oh my god. 일단 저희 업체에서는 고객님의 성격. 잠깐만 색도맞게 얘기하는 중에 저 셀카 좀 찍을게요. 어? 갑자기요? 네. 오. Hello? 아, 저희 업체에서는 고객님의 생활 패턴 그리고 성격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청소를 진행하거든요. 그래서 먼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성함이 브라이언 GJ 맞습니까? 브라이언 지주. 아 맞습니다. 브라이언 지주. 오케이 그러면은 펭수는 본명이? 전 펭수가 아닙니다. 저는 청소 마스터입니다. 킹갓 제네럴 울트라 올라 펜타스틱. 아까랑 이름 틀리잖아요. 잘난 척하네.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? 아니 공부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? 아 혈액형 A형이시고요. 오. 자 평소에 즐겨보는 영화. 감명 깊게 본 책이 있으십니까? 자 평소에 즐겨먹는 반찬 있으십니까? 예? 선생님! 아니 저희 고객님. 촬영 취소할게요. 고객님 취소 안 돼요. 고객님의 올해 목표 있습니까? 아니 청소는 언제 하고 질문만 해. 말 입 다물고 지금 청소나 해요 가게. 앙! 오마이갓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소하기 앞서서 네? 먼저 이 집을 확인해 볼게요. 아이고 요 뒤에 너무 어지러워요. 이 뒤에 어떻게 청소할 거예요? 청소기를 청소하죠. 어떡해요? 뭐 이거 못 들어간 게. 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청소기를. 자 그럼 이 조명 뺄게요. 자 조명 뒤로... 왜 빼? 이 조명 빼고 이 뒤에 있는 거 다 뺄게요.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. 다 빼고 이거 소파 뒤로 붙일게요. 아 no. 아 no. yes. No. 이 밑에는 뭡니까? 벽난로. 벽난로. 오 좋다. 와우! BGJ! 브라이언 자이언트 주민규! 미들네임이 진택이에요. 아, 진택이? 원래 한국 본명이. 오. 우리 아빠가 사주를 봤는데 주진택이라는 이름이 저의 미래에 좋지 않아서. 오케이, 좀... 진택. 행사가지. 제가, 아유! 왜 또? 아, 진짜 내가
주정뱅이십니까? 보조 이거 다 챙겨갈게요. 자, 술 끊으세요. 여기 구조 잘해놨다. Because that's why when people come over here, it's a smaller square footage for an apartment, but I wanted to make it feel open space. 갇혀 있는 게 싫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여기서 보통 이제 아침 드시고. 영어도 해요? 저 해파요. 똑똑하다. 야, 그거 잠깐만. 수세미가 두 개에다가 세 개에다가 네 개에다가.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? 여기 봅시다. 오, 오 없네. 진짜? 진짜 없네? 본인 지금 손에는 각질이 묻었잖아요. 아, 노각질! You're 각질쟁이. 아, 노각질! 자, 지금부터 제가 LED로 확인을 할 거예요. 자, 불 꺼주세요. 자,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. 자, 일단 여기 다 나와요, 이제. 근데 이렇게 없다고? 진짜 여기 안 쓰시나 뭐 본데? 사람 집에? 아니 이게 고장났나? 잠깐만 김봉선 일로 와. 김봉선이 누구예요? 김봉선 오디오 감독? Why are you dirty? Why are you wet? 제가 그게 이상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. 발광하는 거는 쌈은 발광 안 하는데 나가요. 나가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소 시작하겠습니다. 청소 마스터 패션 완료! 아까는 이쪽 손이 올라갔고 이쪽 손이 내려갔었는데 완료! 어머 이거 막 떨어져. 근데 어떻게 얘는 또 뭐예요? 자, 이 아줌마는 식초를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어요.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아 이거 봤다 아마존에서. 어 이거 아세요? 알죠. 저도 살까 말까 하다가 우리나라 없는 줄 알고 나 일부러 안 샀는데 얘는 뭐지? 70처럼 생긴 거? 아 그거는 샤워기 있죠? 샤워기 구멍 같은 거 맞다 저는 그거 안 해봤어. 그럴 줄 알고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참고로 우리 집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나는 그런 룰이 있어요. 어 뭐예요? 내가 마음에 드는 청소 도구가 있으면 난 훔쳐가는 걸로. 야 무슨 논리예요 그게? 아줌마 주는 거예요? 네 아줌마 드리겠습니다. 자 아직까지 우리 고객님이 안 보신 청소 도구가 있어요. 뭐 또 있어요? 자 나와라 열봉! 자 바로 이것입니다. 이제 이걸로 밑에를 닦을 수 있고요. 아니 미안한데요 잠깐만요. 밑에 닦을 수 있는 게 이게 낫지. 아! 오 이거 좋은데? 그게 비록 닦는 거는 더 효율이 좋을지언정 하나밖에 못해요. 이게 왜 여의봉이겠어요? Why? 늘어나라! 여의봉! Stop it. I'll help you. 반대 눌렀잖아. 여기잖아. 자, 안 닿잖아. 네. 자, 이렇게 아래 위로 한 번에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해요? 구체라듯이. 그럼 위에 청소랑 아래 청소랑 같이 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거실 청소 끝났습니다. 뭐 했다고? 왜 예약하셔가지고 청소할 것도 없는데 청소하라 그래요? 그게 더 곤란해요. 왜 자기만 생각하시냐고. 나는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할 데가 없잖아요. 내 집에서는 내 생각만 하면 돼요. 우리 집에서는. 근데 내가 이 집에 왔잖아요. 어쩌라고요? 저쩌라고요. 무슨 말이에요 그게? 저수자? 내가 애기 엄마도 아니고 무슨... 제가 엄청난 팁을 드릴 거예요. 본인 집에 조카들 한 명이 왔는데 핫도그가 먹고 싶어. 케첩을 이제 뿌려 먹어야 되잖아요. 어. What the hell are you doing? 오, 저 지금 살기가 느껴지거든요. 잠깐 거두시고 제 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. 걷었어요, 옷을. 자, 이렇게 실수로 흘렸어, 조카가. 그럼 어떻게 해요? 창 밖으로 던져야죠. 이럴 때는 저를요? 자, 이렇게 행주!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, 사실! 그냥 쓱! 쓱! 뭐 하는 거 지금, 양말아! 자, 여기서 오해하신 겁니다, 지금. Why is that 오해? There's freaking ketchup everywhere! 토마토에는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네. 카로틴은 이 자재를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. 그리고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있습니다. 피로도를 줄여주죠. 비타민 B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. 테이블 위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. 자, 그러면은 먹어도 되죠?
이대로? 예. 팽주로 다 비볐는데? 그럼 일석이조죠. 얘도 좋고 나도 좋고. 팽주 언제 죽어요? 나 장례식 갈게요. 아, 저 몇 번 죽긴 했어요 제가. 어그로 좀 끌라고. 네, 몇 번 죽긴 했습니다. 자, 청소 끝! 아니 미안한데 제가 지금 말한 거 있잖아요. 자, 자라고요. 자버려 진짜. 자라고요? 네. 아, 제가 자기는 이러고요. 청소의 마무리는 뭡니까? 바로 향기. 향기로 기분을 깔끔하게 어? 전환시켜주는 거예요. 그럼 약간 프랑스, 이태리 이런 쪽의 향? 아, 제가 단언컨대 네. 한 번도 고객님께서 이 향을 맡아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. 아니, 저는 모든 향을 다 맡아봤어요. 아니에요. 이 향기라는 게 네. 기분도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위생까지 좋아지게 만들진 않거든요. 이거는 위생까지 해결해줍니다. 제가 준비한 해피! 이거 향 맡으면은 아주 안심돼요.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믿음감? 어, 뜯으셨네요? 하셔야 되고요. No. 자, 이미 뜯으셨기 때문에 반품 안 되고요. 당근에 팔게요. 나 안 써. 당근에 파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. 어? 이거 내 정신 좀 봐. 왜요? 지금 벌써 이 향을 켜드리고 싶은데 네. 이 향을 켜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. 시간 부족해? 오, 지금 벌써 오케이. 오버됐어요. 오케이, 오버. 30분 연장하시면 제가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. 아니, 고객님. No. 그러면 저 별점 좀 많이 주세요. 자, 별점 5개 주시고. 자, 5개 주세요. 가요, 빨리. 그럼 저 갑니다. 5개 주시고. 두 번 하시는 청소 업체 안부할 거 진짜. 다음 편. 아, 왜 여기 있어? 이거 빨리 정리하라고 지금 케첩 다 뭉쳐놓고. 아, 빨리 치우라고 뭐해? 아,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? 제작진 머리 뭐야? 누구한테 말해? 왜 그러세요 머리? 저 머리 뭐야? 탈모 같아 탈모.